안녕하세요, 쏘야디입니다. 약 3개월 전에 베란다에 새 식구로 들인 몽키트리라는 화초가 있었는데요. 검은색 열매와 붉은 꽃받침 등 다양한 색상 때문에 이 특별한 화초를 다루었어요. 이때 몽키트리가 삽목과 열매 두 가지 방식 모두 번식이 가능하다고 해서 심어보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무척 잘 자라고 있답니다. 오늘은 그 소식을 전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열매와 꽃받침까지 모두 지고 나서 푸른 이파리만 남아있는 상태고 여기 화분 한쪽에 열매가 심어진 상태에서 작은 묘목이 자라고 있답니다. 그럼 어머니께서 어떻게 관리하고 키우셨는지 한번 관찰해 볼까요? 씨. 씨에서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씨를 갖다 이렇게 심어놨는데 난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난 게 있고 안 난 게 있구나. 어. 씨가 이렇게. 그러네, 잠시만요. 이게 씨예요? 여기서 이제 그 뿌리가 내려오고 이렇게. 이거 씨를 심고 특별하게 관리해 준 게 있어요? 아니, 똑같이 여기에다 물을 그냥 3일에 한 번씩 더우니까. 3일에 한 번씩 주고. 이제 겨울에는 4일에 한 번씩 그런데 아직 겨울은 안 맞... 이번에 6월 달에 심은 건데 이렇게 났으니까 아직은 겨울은 모르지. 그렇죠. 지금 보통 성장기가 이쯤이니까. 여기도 이것도 나고. 그것도 난 거예요, 이거? 여기도. 하도 작아가지고. 엄마 처음에 풀인 줄 알았어. 눈이 처음에 안 보이니까. 그러네. 씨가 이렇게 났어. 씨를 심으실 때 뭐 이렇게 열매를 뭐 깐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니, 그냥 떨어진 자체로 이렇게 씨가 이렇게 열매 여기 씨 있는 이 자체로 그냥 이렇게 심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도 있고 여기도 하나 또 난 것 같아. 여기도 있죠. 구석이네. 아니, 걔는 빼지 마라. 처음에 이거 풀인 줄 알았어. 안 보이니까. 아니, 엄마 신기해. 봐봐. 이 씨를 처음에 까만 씨 그때 했던 거를 이 자체로 그냥 이렇게 쏙. 그냥 이렇게만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그러네, 진짜 나네. 신기해.